4월 22일 오전 우크라이나 전쟁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자원 참가한 국제의용병들을 포로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0일 메드베데프 러시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가담한 의용병들을 네오나치에 찌든 이들이라 폄훼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막대한 돈에 눈이 멀었을 뿐이라며 이들을 비나체화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메드베데프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 근대인은 열렬한 나치즘 신봉자이며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돈에 눈이 먼 백인 우월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주장이 참 황당한데요. 당연히 세계 어느 나라도 러시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무기 지원에 속도가 붙고 있을 전망입니다. 먼저 4월 20일 미국이 다시 한번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서방의 원조를 받은 우크라이나군의 전폭기수가 20대가 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이에 따라 수일 내 우크라이나공군이 전쟁 이전 전력을 회복할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위협에서 비교적 안전한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의 세계 최강 자주포로 명성이 높은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을 넘기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에 대해 독일이 우크라이나군의 훈련과 부족한 탄약을 지원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주에 걸쳐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전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크게 밀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마리우폴 수비대의 절규에 대해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 사령관이 포위망에 갇혀 죽음만 기다리는 신세라며 자신들을 구조해달라 애걸하는 영상으로 모아 마리우폴이 끝장났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실제로 최근 수일간 마리우폴 사령관은 탈출에 관한 영상을 꾸준히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리우폴 수비대의 탈출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조우스탈에 남아있는 시민들과 부상병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켜달라는 요청을 한 것인데요. 이것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아조우스탈 부대가 민간인을 방패로 점령지 방어를 수행 중이라며 항복하지 않으면 민간인까지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 중입니다. 하지만 마리우폴 수비대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민간인을 지키겠다는 주장을 하는 러시아가 도시를 탈출하려는 민간인들을 약탈하거나 강제 이주시키는 것을 너무 많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 10만 명에 가까운 마리우폴 시민들이 러시아로 강제 이주됐습니다. 주로 우크라이나와 거리가 멀어 저항이 힘든 시베리아 일대로 이주되고 있는데요. 집이라 부르기 민망한 주택에 약간의 물자를 던져주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인을 구조했다고 선전 중입니다. 이 때문에 마리우폴 수비대는 얼마 전부터 마리우폴 시민들과 부상자들을 대피시킬 인도적 통로를 열어줄 것을 세계 지도자들에게 호소 중입니다. 그러니까 수비대의 전투력이 급전직하해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게 아니라 최후의 저항을 앞두고 싸우지 못할 이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즉 마리우폴 수비대의 전투력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군 전문가들의 반응도 비슷한데요. 핵폭탄이 아니라면 러시아군이 공세를 통해 아주 스타를 점령하는데 막대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의 러시아가 대대적인 화학 공격은 준비할 역량이 없고 보병의 전투력은 형편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보신 영상은 마리우폴을 포위 중인 체첸군의 공격 장면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허공의 총탄을 낭비하는 오합지졸들이 아조스탈 지하의 아조프 부대를 전투로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이라고 크게 상황이 다르지도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밤 동부 하르키우의 비밀시설에서 러시아가 비축한 2억 달러 상당의 탄약과 60기의 전차 엔진을 발견했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하려던 매국노들이 감춰둔 물자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점령에 실패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덜미를 잡혔다고 전했습니다. 추가적인 전황 보도는 오후 보도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거리투브였습니다.